진호군과 솜사탕. 프랭키가 창밖의 경치를 구경하네요. 프랭키 뭐해? 저기 구름 좀 봐. 너무 예쁘지 않아? 만지면 진짜 폭신할 것 같아. 정말 마치 솜사탕이 떠다니는 것 같아. 솜사탕? 그게 뭐야? 구름처럼 생긴 과자야. 구름? 달고 달콤한 게 맛있긴 하지. 했죠, 구황도. 그럼 오늘은 솜사탕이나 만들어 볼까? 프랭키와 친구들! 자, 우리 딱히 누가 솜사탕을 만들기 위해 본주에 움직이네요. 기대되는 거예요. 또 혼자 솜사탕을 만들다 보니 프랭키와 쿠앙, 퐁은 지루해졌어요. 우리 뭐해? 기다려. 심심한데. 마치 솜사탕이 떠다니는 것 같아. 솜사탕이 떠다니는 것 같아. 프랭키가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프랭키는 구름을 잡으려 팔을 뻗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프랭키! 뭐 했는 거야? 아까 뚜가 구름을 보면서 솜사탕 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럼 맛도 비슷하지 않을까? 맞아. 그런데 왜? 아무리 올라가도 구름에 손이 닿지 않아. 쿠앙과 폼이 프랭키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와, 진짜 높다. 우와, 솜사탕 엄청 많아. 와, 쿠앙과 폼이 프랭키를 구름 위까지 데리고 올라왔네요. 얘들아, 구름은 엄청 폭신폭신해. 동화 마을의 구름은 아주 폭신하네요. 근데 우린 구름 맛을 보러 왔잖아. 맞죠? 솜사탕처럼 맛있는 구름. 맛이 안 나. 그러게.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프랭키와 쿠앙은 조금 실망했어요. 혹시 맛있는 구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 맞아. 찾아볼게, 솜사탕 구름. 어디였지? 뭐지? 맛있는 구름 찾았어? 저거 같다. 뭐라고? 맛있는 거기서 구왕 도와줄까? 뭘까 그죠? 잡아. 드디어 구름을 잡는데 성공했어요. 내가 잡았어. 너 이게 뭐야? 넌 누구니? 나? 난 손오공. 손오공? 그래, 너네 뭐하는 거야? 솜사탕 구름 먹으러 왔다.
드디어 잡았어. 뭐라고? 이 녀석들이 내 군두를 먹으려고. 늘어나라 여의보. 손오공은 프랭키와 친구들이 근두운을 먹으려 한 줄 알고 화가 났어요. 근두운! 날려줘! 날려줘! 됐다! 어? 프랭키 목소리인데? 어? 구름에서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프랭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구름 먹었어. 구름도 솜사탕처럼 달콤한 줄 알고. 바보 구름은. 야, 이 도둑들아! 넌 누구야? 쟤네들이 내 구름, 아니 근두운을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구름? 어? 이건 웬 구름이야? 이건 솜사탕이야. 솜사탕? 달콤한 향기가 나네. 자,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무슨 구름이 이렇게 달콤해? 내 친구들은 네 구름을 먹으려 했던 게 아니라 아마 그걸 찾고 있던 거였을 거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네 구름을 먹으려던 건 아니었어. 그래, 정말. 좋아. 내 근두운을 먹으려던 게 아닌 건 알겠어. 하지만 이건 어디에서 훔친 거지? 조금 만든 거야. 만들어? 맹물 같은 구름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자, 그럼 오해도 풀렸으니까 화해하는 의미로 솜사탕을 이만큼 만들어줄게.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솜사탕 말고 맛있는 거 더 많아. 우와. 자, 가자, 가자. 가자. 그런데 넌 이름이 뭐야? 난 손오공이라고 여기저기 여행 중이야. 거지야? 거지 아니야. 그럼?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거지. 거지 아니래도. 모두들 오해가 풀리고 동화 마을에 또 새로운 친구가 생겼네요.